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뜨거운 공기에 갇힌 6월의 서울, 고척 스카이돔은 야구의 열기를 쾌적하게 가둘 수 있는 준비를 모두 마치고 있습니다. 1번 라모스, 2번 허경민, 3번 양의지, 4번 지명타자 김재환, 5번 강승호, 6번 박준영, 7번 전민재. 시즌 9번째 등판 경기 되겠고, 1승 2패 3.94의 평균 자책점. 1번 타자 이주형이고요. 2번 지명타자 로니 도수님입니다. 3번 김혜성, 4번 송성문, 5번 원성준, 6번 이용규, 7번 김재현. 시즌 14번째 등판 경기 되겠고요. 6승 4패 3.79의 평균 자책점. 상대 전적을 갖고 있고요. 바깥쪽 공을 타격, 왼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오늘의 첫 안타 허경민이 만들었습니다. 자, 첫 타자 라모스를 뜬 공으로 잡았지만 허경민에게 안타를 내줬고, 3번 양의지와 3-1 타격, 다시 한번 3루간을 빼냅니다. 연속 안타, 1사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자, 1사 후 연속 안타를 허용, 그리고 4번 타자 김재환과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아리엘 호라도입니다. 2-2 바깥쪽 공 타격, 이번엔 오른쪽 안타. 3루를 지나서 선취점을 노리고 있는 허경민입니다. 홈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선취점 두산배였습니다. 김재환의 적시타. 자, 지금 3연속 안타를 두산베어스의 타자들이 만들어내면서. 자, 이제 5번 타자 원성준 선수입니다. 자, 5번으로 첫 배치고요. 초구 타격입니다. 센터 쪽 떨어지는 안타. 자, 지난 6월 6일 데뷔했던 루키가, 자, 오늘의 키움 히어로즈의 첫 안타를 만듭니다. 벤치에 있었을 때의 이영선 씨의 모습도 있거든요. 지르군 같은 거. 야, 결국은 이 풀카운트까지 몰고 가서, 네, 이렇게 볼넷을 골라낸단 말이에요. 요소들이, 네, 크게 번져갈 때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다음 타자까지 내렸는데요. 센터 쪽으로 뻗어갑니다. 중견수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잡고 2루 주자는 3루를 향해. 자, 3루 1루에 볼비압에 대해서 2-1에서 4구 타격 오른쪽 안타. 동점 적시타 김태진입니다. 자, 첫 타석, 그리고 프로 데뷔 첫 유격수 선발 출전하는 그 첫 타석에서, 네, 동점 적시타를 만드는 김태진입니다. 1사 주자 없이 1-2 타격, 키를 넘어 센터 쪽 안타. 강승호 2루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타격 이제서야 중견수가 집어들었고요. 1사 후에 장타 강승호입니다. 타격, 이번엔 유격수 쪽 1루로 길게 바운드 캐치. 투아웃. 자기의 바람이죠. 네. 자, 결과적으로 다시 센터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유진아 3루를 지나서 강승호가 홈으로 역전 두산 베어스. 전민재 적시타. 스코어 2-1입니다. 전민재 선수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섞이지 않으면. 타격 투수 옆을 지나서 센터 쪽 안타. 2안타 경기의 김태진입니다. 5회 말 선두 타자 안타. 스코어에 따라서, 예, 지금은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1-2 끝에 살짝 스치면서 포수가 잡고 1루로. 자, 일단은 동점 주자를 득점권으로 옮겨놨습니다. 초구 타격, 1루수 뚫고 나갑니다. 3루를 지나 홈으로 동점을 향해 김태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종이 1루까지. 스코어 2-2 동점. 그저 바운드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했거든요. 거기에서 또 라모 선수가 한번 놓쳤고. 맞아요. 원투 러니 더슨 타구를 센터 쪽으로 날렸습니다. 주변수 잡고 2루 주자 뜹니다. 3루까지 2사 3루 2-2 동점 만들고 2사 3루입니다. 원투에서 타격 1루 정면으로 향하는 타구입니다. 1루로 정리가 되면서 3아웃입니다. 하지만 다시 5회 말 동점 만들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다시 맞췄는데요. 센터 쪽 우중간인데요. 놓쳤어요. 떨어졌어요. 자, 중견수 우위수가 겹치면서. 아, 예. 느린 타구가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아. 자, 먹혔습니다. 느린 타구는 투수가 잡지 못했고. 1루 커버 후에 1루로 1루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지금
예. 기어 판독 들어갈 거예요. 네. 네. 바로 들어가죠. 강승호 1루에서의 장면인데요. 네. 아, 예. 입니다. 1사 3루 1루. 타격 3루수가 잡고 홈런저 갑니다. 자, 홈과 3루 사이에서 걸렸고 태그. 후에 주자들은 3루 2루로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서 인닝 교체하고 본인이 더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해결나 내렸는데요. 센터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결국은 3루 2루의 찬스에서 3루 2루의 찬스에서 모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역전. 뒤집고 뒤집히는 경기 스코어 4대 2 두 점 차입니다. 다시 한번 전민재의 적시타. 미안함을 얘기를 하는 그쵸, 거죠. 예. 송성문 오른쪽으로 타구가 담장쪽 사라집니다. 6회 말 선두 타자 송성문의 솔로포입니다. 야, 이렇게 곧바로 한 점 차. 저는 이 전스윙이 약간 타이밍이 안 맞길래 예. 살짝 타이밍이 늦구나. 예. 근데 정말 이 벼락 같은 스윙이 나왔습니다. 36경기 2승 2.30의 평균대 득점과 11개 홀드를 세월이 지날수록 이 셋업맨들의 더 그럴 거예요. 바깥죠. 네. 스트라이크 콜입니다. 이제 1번 타자 이주형입니다.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는 볼로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먹 하이파이브를 나눈 모습이었고요. 바깥쪽에 세 번째 스트라이크 콜 걸립니다. 연속 삼진의 최지강. 네, 그리고 성적 이런 게 따를 텐데 아무튼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2에서 타격 유격수 쪽입니다. 러닝 스로우 정확하게 3자 범투 이닝을 만드는 최지강이었습니다. 23경기 0.76의 평균자 득점 7개 홀드를 기록 중인 김성민입니다. 2&2에서 타격 김재환 타구를 왼쪽으로 보냈습니다. 좌익수가 따라가지만 탐정을 맞고 떨어집니다. 탐정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2루까지 선두 타자 2루타 김재환. 이유찬 선수가 좀 투입되고 있고요. 네. 그렇죠. 더 도망가야 되니까. 예. 이제 수비수들이 원위치로 돌아갔죠. 네. 키움은 무사히로 스트라이크 투. 타격 장교수가 잡고 바로 1루로 진루타를 만들고 있는 강승호입니다. 1사 3루 2&2에서 세 번째 스트라이크입니다. 삼진 아웃. 때렸고 내야에서 잡혔습니다. 이루스가 1루로 3아웃입니다. 팀 배팅 3루까지 노려봤지만 잘루로 남게 된 8회. 36경기 2.67의 평균자 득점과 5승 5개 홀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뿌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높은 공을 때렸고 이번엔 오른쪽 우익수 놓쳤습니다. 잡지 못했어요. 홍성훈 2루까지 3루까지 갑니다. 3루 3루에서 볼이 빠졌어요. 3루까지 이거는 라이트에 들어왔었던 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라무 선수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타 이원섭 카드를 선택하고 있는 홍원기 감독입니다. 지금 26경기 1승 1패 2.10의 평균자 책점 1사 3루 낮은 코스 ABS 볼넷입니다. 네. 또 똑같은 거 가는 것 같아요. 때렸고 오른쪽 안타. 결국은 동점 적시타를 만드는 이용규입니다. 경기는 8회 말 다시 동점입니다. 스코어 4대 4. 이렇게 동점. 결정적인 실책 중에 결국은 모두 실점으로 연결되고 있는 두산배였습니다. 낮은 공을 때렸고 홍건희의 글러브 속으로 1루 먼저 1루 아웃입니다. 역전의 기운은 사라지면서 높게 가죠? 낮게 가다가 때렸습니다. 유격수 길목을 지키고 있었고 던질 수는 없습니다. 김태진
4대 안타로 일단 기록이 되면서 1-4-1로 지금 타구는 잡았어도 네. 네. 조세행 선수가 워낙 빠르니까 그걸 이제 알고 하는 수비였을 텐데 네, 깊었어요. 네. 깊은 코스에서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인데 김태진 선수가 폭을 할 당시 물론 폭은 안 됐지만 폭을 할 당시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쪽으로 치워졌단 말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송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오는 시간이 또 필요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수행 선수가 더 빨랐을 거예요. 라모스입니다. 참 이 주자를 상대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낮은 공 3구를 걷어 올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멀리 날아갑니다. 오. 넘어가 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실책을 모두 지워버릴 수 있는 라모스의 드라퍼입니다. 시즌 8번째 홈런. 4대4로 맞설 때 이 팽팽함을 라모스가 투런 홈런으로 경기를 뒤집습니다. 두 번의 큰 실책을 와. 투런 홈런으로 또 갚아주네요. 그렇습니다. 이승엽 감독이 벤치에서 답답한 모습이 있었지만 네. 이거 하나로 자, 넘어갈 때 장면인 것 같죠? 야, 센터 쪽으로 가장 먼 곳으로 이제 타 네. 넘어갔던 상황이었고요. 여기서 이 한번 이렇게 왼손으로 네. 오 맞았어요. 좋아 보이죠? 네. 양석환 좌중간으로 타구를 날렸습니다. 떨어집니다. 1루를 지나 3루까지 양석환은 1루까지 3루 1루의 찬스를 다시 만들고 있는 9회 초 두산배였습니다. 자, 지금은 고의사구입니다. 강승호 선수를 고의사구로 1루를 채웠습니다. 이 점수를 지키기 위해서 자, 타구를 멀리 보냈는데요. 센터 쪽입니다. 다시 한번 중결수 임병욱이 처리하면서 자, 잘루 말루로 남게 됐습니다만 라모스의 역전 트로포 경기는 9회 초 두 점 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31경기 2.61이고요. 어제 이제 마무리로서 첫 등판을 했었고 세 번째 세이브 꼼쩍꼼 떠올랐습니다. 파울 지역 3루선 허경민 원아웃입니다. 이런 볼을 뿌린다는 것 자체가 자 3구는 센터 쪽 중견수 투아웃 보일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예. 타격 유격수적 넘어지며 잡았습니다. 그리고 송구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로 정리됩니다. 팽팽했던 승부 두산 베어스가 키움 히어로즈에게 스코어 6-4 승리를 거둡니다. 네, 정말 마지막 이 김태기 선수의 이 투구도 정말 멋있었고 알칸타라 선수 또 라모스 선수 외국인 선수로서 약간 뭐 실책이 있었지만 네, 마무리가 잘 된 이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